짜자잔. 샌드위치 하려고 산 재료예요. 이거는 공구 모유 식빵, 딸기, 생크림. 거품기가 없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요런 사이즈라서 이건 씻고 이거 우선은 충전기에 꽂아 놓을게요. 우선은 딸기는 꼭지도 따고 씻어 놨거든요. 요거 말고 귤을 4개만 깔게요. 근데 이 귤이 제가 저번에 시켜 먹은 덴데 제주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사실 엄청 맛있지 않아요. 만약에 또 먹는다면 제가 또 귤을 시키니까 막상 안 먹더라고요. 딴 데서 시켜볼 거예요. 약간 당도 보장되는? 그렇게 써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이 귤을 넣어도 어쨌든 맛있어 보여서. 자, 생크림을 넣어볼게요. 저는 사실, 오, 내 얼굴 보이네? 저 그렇게 단 거를 좀안 좋아하거든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설탕을 안 넣으면 휘핑이 안 되겠죠? 이거 뭔가 약간 저렴한 거 사서 그런지 좀 위험해요. 아, 다 튀길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가짜 설탕을 좀 넣을까요? 가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도 설탕은 안 좋고 또 딸기나 귤은 다니까 이 상태에서 식빵을 뜯고 과일을 잘라야 돼요. 이런 빵칼 저렴하니까 여러분도 사놓으세요. 쪼개다 놔야지. 이렇게 많이 자른 거 맞나요? 최대한 이렇게 크기를 살려볼게요. 식빵은 별맛 안 나요. 도마에 요 매직 랩을 씌울게요. 이것을 생크림을 얹어줍니다. 생크림을 엄청 듬뿍 얹어야지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넘치면 안 되니까 약간 산 느낌으로다가 느낌 괜찮죠? 아닌가? 딸기를 하나, 둘, 아! 깜짝이야. 둘, 셋, 넷. 위에다가 지방 파티인데요. 제가 설탕은 안 넣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요? 괜찮나? 우선은 영어나킹 잠깐 해주고, 마른 무로 둬야지 샌드위치 싸기가 편하거든요. 1번 완성. 생크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생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얘가 매가리가 좀 없는 것 같아서. 2개. 이거 줄까? 이거 근데 원래 냉장고에 좀 보관했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 하나, 한 시간 정도 보관해서 줄까? 왜? 너무 하나 많아. 먹을까? 그러면은 어차피 밖에 추우니까 밖에 놔둬도 되잖아. 아니면 한 5분 동안이라도 넣어놓자. 파김치 시키면 엄청 맛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브이로그 올렸던데? 짜자잔. 눅눅한데? 아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나 슈크림 안 먹어. 아 그래? 팥 4개, 슈크림 2개. 슈크림 지들 가져가. 이거 돌려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판때기가 원래 없었나? 판때기 어디 갔지? 아, 거기서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에이. 아, 나밥 먹어야 되는데. 자, 먹어. 잘 먹을게. 별로 안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게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동네에서 맛있다. 성수 붕어빵 언제 사다 줄 거야?
그거랑 똑같아 이거. 그럼 다르잖아. 그거 언제 사다 줄 거야? 진짜 똑같아. 아, 나 근데 이번 연도에 먹어야 돼서 그래. 비교해봐. 이번 연도에 먹어야 된다니까? 없어졌어. 너 진짜 못됐다. 그리고 그거를 사올 수가 없어. 붕어빵 바로 먹어야 돼. 배워 먹으니까 똑같잖아. 야미. 맛있어요. 응.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넣어줘. 빨리 넣으라고. 장생선 어때? 만족. 어, 부드럽다. 유흥이야? 약간? 유흥? 융. 나는 근데 내장 지방이 많고 진짜 좀 적으니까 먹어도 안 죽을 거야, 그지? 원리가 그렇잖아, 그지? 애들 다 먹여야겠다. 죽든 말든 먹여. 나는 건강 생각하니까. 진짜 못됐다. 친구도 죽으라는 거야? 이거 주면 집에 싸갈 수도 있어. 이런 거 원래 달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 정도로 사람 안 죽어. 그거 다 넣어 그냥. 다 부어버려. 두 스푼 이상 들어가면 죽어. 내가 근데 죽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게? 태워야 돼, 얘네 좀. 맞을 거야. 원래 식빵 가생이 이렇게 먹잖아. 그치? 난 안 먹어서 모르겠어. 나 이런 거 안 먹어. 나무 숟가락으로 하는 게 맞아? 불 있는데? 응? 원래 이거 요리하는 숟가락인데? 따릅니다. 사실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10분 됐어요. 이틀리지? 지금 나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 지금, 너 먹는다며? 나 지금 붕어빵 먹어서 배부른데. 장난 똥 때리네. 귤이야, 나 딸기 줄려 했는데 어떡해? 아, 귤 난 좋아해, 귤도. 어떤 어? 느낌인지 알겠지? 아, 맞는데? 맞아? 어, 근데 되게 통통하다. 원래 이렇게 하던데? 근데 얘네가 숨이 죽어야 되는데 어. 안 죽었어. 조금 더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다시 싸줄게. 열어서 먹고. 버터가 되게 좋은 버터 썼나 보다. 그냥 동물성 버터. 맛있지? 이거 줄게. 응. 여러분, 요 더러워진 부분을 제가 싹 청소하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 요 파김치 먹으려고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계란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란을 추가를 했는데 계란 3개나 됐네? 오, 맛있으려나? 이렇게 1인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좋대요. 이게 밥 먹고 먹으면 혈당 상승도 좀 막아주고 소화도 잘 된대요. 이거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애플 사이다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하나를 먹는 건데 그 제가 아는 동생이 간호사인데 그 친구가 약사인가 그렇대요. 유일하게 먹는 영양제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사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맛은 없어요. 한번 이거 잘라볼게요. 이렇게. 과연 짜자잔 성공. 생리하려고 해서 여드름 났어요. 한 입 먹어볼게요. 제가 여기 설탕을 안 넣어가지고. 딸기 엄청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지금 집에서 나왔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 나 눈 처음 봐. 속눈썹 연장한 게 많이 빠져서 연장 수정하러 갑니다. 속눈썹 연장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 밑에 잠옷 입고 왔는데 티 안 나죠?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다 받았고요. 여기 진짜 잘해주세요. 속눈썹 마음에 드는데요? 저 속눈썹은 검은색이랑 갈색의 중간, 흑갈색의 9mm로 하고 있고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8, 9mm가 제일 적당해요. 그리고 길이가 길면 잘 휘거든요.
우선은 집으로 갑니다. 속눈썹 마음에 드는군. 지금 집 앞에서 지은이를 만났는데 저 비싼 패딩을 머리 붙였지? 다시 붙였지. 아유. 아깝잖아. 왜? 왜 붙여 다시? 리터치는 해야지. 너? 재탕을 해서. 양 같아 양. 이게 얼마나 큰지가 안 나와. 아니 엄청 커. 언니 아이폰을 보여줘. 언니 손 이렇게 봐. 내 손이 커가지고 비교가 안 돼. 이거 아이폰. 진짜 그 응답하라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러잖아. 덕선이 엄마. 우리 삼촌이 있잖아. 맛있어 이게 그렇게? 옛날에 그리웠다고. 되게 긴 거야? 나름 일주일 동안 10kg 먹기? 너 그럼 일주일도 안 걸렸겠네? 그렇지 금방 떨어졌어. 며칠 동안 먹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택배가 언제 왔어? 월요일. 얼마 안 됐어. 왜냐면 내 글루고마 쌀 때 만났잖아 우리. 너 언제 다 먹었어? 오늘 없던데? 설탕 안 들어간 샌드위치. 언니 길라임처럼 먹어. 짠. 엄마 여기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 계란말이 오돌뼈. 저기요 혹시 오늘 3시간 동안 만든 카드인데요. 그 4만원짜리 종이는 뭐죠? 열심히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찬미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 입체카드 느낌은 참 이쁜데 여기 4만원. 찬미는 사실 돈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도 하던데 요새. 그거는 리스지. 전부 조그만한 거 사고 그릇 다이소에서 그래서 그릇 막 칠해가지고 뒤집고 막 이래. 24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야 이제. 거의 8년. 너무너무 내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명함 뽑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벤트로. 네. 그래서 나 기억나. 누구였지? 총장? 내가 뽑혔어? 아니야. 높은 사람이었어. 내가 높은 사람한테 뽑힌 것 같아. 언니가 뽑힌 거. 언니 명함이. 내 명함이 좀 명함이 특이하게 생겼었어. 맞아. 뽑혔는데 그래서 상금도 받았을 거야. 문상도. 그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나한테 그 뻔뻔한 소감을 말하라고 했는데 언니가 저는 포니 같은 사람이 돼서 뭐 그 사람들에게 웃음과 뭐 이런 주고 싶다 했는데 언니 그걸 잃었잖아. 거지. 근데 이거 보면 신기하지. 언니 갑자기 영화 한 편 뚝딱이라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잘 거예요. 오늘 맞춰볼게요. 겨두어. 안녕. 짜자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샐러드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양배추에 사과만 들어간 거죠 엄마. 저 호두 잘 먹어서 호두 넣으면 될 것 같고. 이거 옛날에 진솔이가 사다 준 건데 일본 건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마요네즈인데 칼로리 낮은 거. 어젠 엄마가 기본으로 해줘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칼로리 대비 한 80% 낮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넣어보려고요. 계란 넣을까? 왜? 이거는 엄마가 어제 만든 거. 그래서 이거 이래놓고 먹냐고. 네, 내가 다,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엄마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약간 저렴이 아니라 저칼로리 마요네즈잖아. 그래서 그 마요네즈의 진한 맛은 안 나네. 저칼로리인데 소금 왜 들었어? 여기다도 나는 안 넣지는 않았거든? 여러분 지금 4시인데요. 저 진짜 8시부터 일어나서 영상 편집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끼예요. 근데 이따가 7시까지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삼순이 보면서 헐렁을 딱 싸워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어가 가늠이 안 되죠. 엄청 깁니다. 저 진짜 역대급으로 바쁜 것 같아요. 지금 30분 안에 성수로 나가야 돼가지고 후딱 메이크업을 하려고요. 동생들을 만나는 날이고요. 와 진짜 너무 바빠서 지금 거의 못 만날 지경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늦지 않게 얼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랜만에 뷰티 영상을 만드니까 거의 하루 반 아절? 아예 안 쉬고 만들었거든요. 우선은 대충 준비하고 바로 나가볼게요. 저 지금 10분 만에 메이크업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옷 입고 호다닥 나가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여러분 저 완전 그지 같죠? 그냥 흰 반팔 티에다가 안에 내복까지 입었거든요. 그리고 반팔 티에다가 파란색 니트 그리고 완전 따뜻한 긴모 바지. 근데 또 안에 내복까지 입었어요. 그리고 패딩. 저 짐도 다 주머니에 있고 지금 완전
그냥 힘들어요. 가방도 없이 이러고 나갑니다. 아자. 지금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얼른 가볼게요. 어떡해. 먹어? 야, 나 갈비까지 씹었어. 그럼 이걸로 10인분 먼저 시켜봐. 메가 하이버? 주장 먹인 거였어? 아니, 왜냐면 고기만 느끼하잖아. 안 봤어? 어디? 너는 어떻게 누나한테 괜찮다는 말 안 해? 누나 괜찮은 제가 괜찮은 말 안 해. 만나서 했잖아. 괜찮냐고. 나 그 이후로 만난 적 없어서 태우야. 아니, 카톡으로 했어. 한 적 없어. 별거 아닌 걸. 별거 아니야? 아니지. 니 꼬리뼈 아니라고 지금 별거 아니야? 나 이렇게 진심으로 깐돌이 아니 뭐지 말이지? 리스크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결혼 못하면 결혼 회지 같이 할 거야? 야, 뭔 소리야? 그래? 나 못 쓰는 거 좋아. 아니 힘들어. 혼자 해요. 뭔가 세월이 야속하지.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루이였다고요. 루이, 루이 센파이. 루이요, 루이. 루이, 루이. 어디로 가야 돼? 맛있게 먹고 카페 가요. 잘 먹었슈. 잘 먹었습니다. 야, 진짜 많이 나왔다. 오, 개 많이 나왔네. 내가 안 먹었어. 괜찮은데? 망했어. 빨리빨리. 아, 영원히 나온다. 많이 늘어. 마지막 찍은 거 좀 잘 나왔는데? 어. 이것도, 이거, 아, 언니가 너무 좋네. 이것도, 이것도 잘 나왔다.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 잘 찍은 거야. 그래? 아, 근데 나 두 번은 못해. 너 소개팅 남이랑 이거 찍을 수 있어? 진짜? 포토샵 된 거 같지? 포토샵이 되는 거 같아. 아니 눈이 되게 진해진다. 그래. 새 건데? 봐봐. 오늘 처음 신었다니까? 예쁘지? 아 그거야? 응. 예쁜데? 예쁘다. 찬미가 너 선물 안 사준대. 빨간색? 아. 내가 초록이. 내일 12시 여러분. 아니죠. 이거는 내일 올라오니까 미래의 나에게. 여러분 12시에 네, 우리 박스 오픈하고요. 아, 다들 아니요. 잘 받으신다고 해야지. 아니요. 번역이 올라오죠? 그래요. 미래라고요. 이건 미래. 여러분 모두 구매하셨죠? 저도 구매했어요. 뭐 사셨는데요? 저 A박스 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32살 참미 누나가 지금 네. 솔로여가지고 네. 남자친구 구하고 있거든요. 네. 남친구 구하고 있거든요.
아니 30대 괜찮으신 남자분 연락 많이 마흔이 된 참매의 결말 2년 뒤 마흔 아니에요 누나 소개팅 잘했어 너 스케줄 성실해서 소개팅 했다 결혼해? 다들 오고?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그 혹시 50대인 찬미한테 할 수 있는 말 있어요? 누나 그 친다면 따라서 장난으로도 괴롭다 아 장난이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하지마 어찌? 나 누나랑 이제 끝까지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너 무인도에 둘만 있으면 어떡할 거야? 죽여 유일한 사람인데도 죽일 거야? 왜냐면 두 명 있으면 먹을 게 줄어 오늘도 마스크팩을 붙여줬고요 오늘 되게 바빴어요 우선은 기행영상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힘들었고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생리가 터진 거예요 또 피부도 막 뒤집었어요 여드름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뭔가 또 하루가 바쁜? 근데 오늘 마침 또 태호 생일 겸 해서 다 같이 만나는 날이라서 그 약속 시간을 늦고 싶지 않아서 진짜 빠르게 노력한 것 같아요 영상도 잘 올렸고 영상에 실수 없었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린 박스 잘 마무리하고 또 저녁에 아빠 생신 때문에 식사해야 돼요 또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블로그마스가 하루는 기획 영상 올라오고 하루는 제가 또 편집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틀을 쉬게 되었는데 내일부터 또 열심히 부지런히 찍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